월도스님 반갑습니다. 늘 애청하는 방송에 제 사연까지 남기게 될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기회가 되어 속마음 털어놓습니다. 저는 부모 형제가 저한테만 의지하려 해서 많이 힘듭니다. 성격상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일복인지 몰라도 언제나 바쁘게 또 열심히 20대와 30대를 살아온 저는 지금 몸도 마음도 약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은 하시던 사업이 실패해 부도를 당하셨고, 전 대학에 입학해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으며 학비며 또 학생이던 두 동생을 건사하느라 캠퍼스의 낭만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살았지요. 이젠 저도 마흔이 넘어 50이 다 되어가고, 동생들도 장성했지만, 긴 시간, 습관처럼 두 동생은 제게 많이 의지하려 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은 네가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의지가 된다며 든든한 맏딸, 누나, 언니라 하지만 이런 가족들에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 괴롭습니다. 예전엔 부모 형제 일에 적극적이었는데 요즘은 좀 피하고 싶고 힘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스님, 제 마음이 그릇된 것일까요? 부모 형제가 부담스럽고 저에게만 의지하려 하는 이 가족들이 버거운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은 참안 됐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복도 참 많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나이에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베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으로, 희생으로 일관했던 부분이 삶이 이렇게 뚝뚝 묻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그 형제나 부모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서부터 뭐좀 벗어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언뜻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끝까지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입사해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일관하다 보니까, 자식의 능력을 키워주거나 자식이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로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벌어서 꼼짝도 안 하고 평생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것은 크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옳은 교육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의 교육의 방법이라는 자체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20대 초반이면 대개가 전부 다그 독립을 다 시키고 한다는데, 우리는 뭐 캥거루족까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를 보면 부모도 아닌 그냥 자식의 입장이고 형제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순간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냈고, 그 몸부림의 결과가 끝까지 나는 그 언니가 있어서 다니고, 나는 누나가 있어서 다니고, 나는 딸이 있어 다니라고 하는 쪽으로의 어떤 그런 의식만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 이와 같은 습관은 그 상대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연을 준분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타이르거나 설득하거나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호소하거나, 그래서 서로 그 짐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을 좀 조금 일찍 습관을 들였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다 자리매김을 잘 했을 텐데, 본인은 당연히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관해 왔고 그 시간에 길게 가고 이제는 지칠 때를 지쳐서 피폐되어진 상황까지 와서 이 부분을 여기 사연을 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는 정말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 처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이렇게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으니 이 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자고 타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뭐 나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지금까지 산게 얼만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그 소위 나만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강요하냐, 뭐 이렇게 가면은 완전히 의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부분을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응병이 내가 아프면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약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소리를 한 번도 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당연히 그 소위 큰 딸로서, 큰 언니로서, 큰 누나로서 어떤 그 자리를 희생만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뭐가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습관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손을 뻗으면 됐고, 이야기하면 들어줬고, 뭔가 다 했던 부분들이 긴 세월 동안 습관으로서 이루어진 부분인 만큼 지금이라도 솔직히 깨놓고 내가 이만큼 힘들고 내가 이만큼 피폐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완벽한 부분의 자리를 찾기 이전에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어떤 그런 현실적 어떤 그런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제대로 된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